국민 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네. 뭐야? 내 거 가네. 국기 내려. 아이씨. 국내.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1절만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녀를 향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 어버이날 기념 그리고 제44차 44번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먼저 이 행사를 주관하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장 김태훈 회장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의 회장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른 시각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기자회견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님과 이재호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레 4월 25일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는 제58회 법의 날입니다.
마치 크리스찬에게는 크리스마스,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 오신 날같이 우리 법조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초래한 참담한 법치 파괴 앞에 저희들은 부득이 오늘 법의 날 행사로서 김 대법원장 사퇴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호인 사법부의 생명은 국민의 신뢰하에 그 독립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는 거꾸로 앞장서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7년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에 발맞춰 전임 대법원장 사법부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그것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자체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를 불러들였습니다. 그 결과 7개월 넘게 무수한 판사들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받고 2019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되는 등 100명에 가까운 법관들이 형사기소, 징계 요구 등을 당하여 사법부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직권 남용죄에 이르는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사법부를 파괴하였습니다. 법원 내 특정 성향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요직에 앉히고 정권 불법 사건을 배당하여 재판마다 정권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왔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를 중앙지방법원 내 4년째 유임시키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부정,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정권 불법 사건을 집중 배당하여 편파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김 판사는 울산시장 선거부정 재판을 1년 3개월이나 뭉개더니 첫 공판기일이 5월 10일로 잡히자 갑자기 3개월 휴직 신청을 하고 김명수는 이를 허가하여 다시금 이 재판을 공전시키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방조하여 판사 탄핵을 촉발하고 사법부를 분열시켰습니다. 심지어 임모 부장판사가 2020년 4월, 5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정당하게, 반복하게 사유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탄핵 소추를 묶는다는 기가 막힌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하여 헌정사상 초유의 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더 나아가 거짓 해명이 담긴 대법원 명의 답변서, 즉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송부하여 행사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는 김 대법원장의 반헌법적 행태는 이미 오래전에 탄핵사에 선한 위험수위에 이르러 우리 한변은 이미 2018년 12월 12일 바로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200명 변호사 긴급 성명을 주도했고 올해 2월부터는 국민의힘 및 비상시국연대와 함께 계속 사퇴를 촉구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법원장은 비굴하게 자리를 연명하고 있어 우리 법조인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을 참담하게 만들고 한국의 법치주의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의 사법부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금 김 대법원장에게 법의 날 이전에 즉각 사퇴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만약 불응시 우리 한변은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참된 민의에 따라 헌법상의 청원권을 행사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합리적인 의원들을 적극 규합하여 국회가
김명수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바로 의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를 맡고 계신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째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를 주도하고 계시는 한변의 김태훈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또 비상시국연대 이재호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수고 정말 많으십니다. 내일 모레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리를 확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인하는 법의 날을 앞두고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많은 국민들이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는 자랑스러운 장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달 이상 부끄러움과 왜소함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김명수라는 자격 없는 사람이 대법원을 차고 앉아서 온갖 사법 행정에 농단을 부리고 권력과 내통해서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월 15일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130여 건이 넘는 선거 재판을 1년째 한 건도 결론을 내지 않은 채 뭉개고 있습니다. 무엇이 끝나고 두려워서 선거 재판 법에도 6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고 예전에는 빠르면 6월 8일 결론 난 이 사건 한 건도 결론 내지 않은 채 1년 이상 깔아뭉개고 있는 것입니까? 더구나 중앙선관위원장이 그 재판부 구성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만으로도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소극적 거짓말은 괜찮다는 판례를 언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대법원에서 궤변으로 파기환송되지 않았으면 이재명 지사는 지금 실형을 집행받아야 할 상태입니다. 7대5로 한 사람만 아니라고 하면 실형이 확정되었을 사건을 소극적 거짓말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천하의 궤변을 만들어서 봐줬습니다. 이석대 헌법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다고 합니다. 편향되고 왜곡된 일을 일삼던 이석태를 누구의 추천과 내통으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까? 그리고 자기와 친하던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을 민주당이 추천하게 한 이 거래는 세상이 모르는 줄 알고 있습니까? 김형년, 김영식, 자신의 배석판사, 자신과 함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하던 사람들을 판사 사직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보내서 내통 채널을 공공연하게 열어놓았습니다. 검사 파견도 법으로 못하게 돼 있는 나라에서 판사는 설마 바로 청와대로 가겠다고 해서 법을 만들지 않은 그 틈새를 이용해서 자기 배석판사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보내서 공공연하게 내통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우리나라 중요한 사건을 죄다 처리하는 법원입니다. 거기에 민중기, 성지영 기존 인사원칙이나 관행으로는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자기와 코드를 맞는 사람을 보내서
장기간 있게 하면서 온갖 사건들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이는 그런 인사를 하고 앉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훈 회장님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윤종서 판사 6년, 김미리 판사 4년, 자기와 코드가 맞고 자기 뜻에 맞는 재판을 해줄 사람들은 인사 원칙을 어기고 4년, 6년 그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김미리 판사 울산시장 선거 사건 1년이 지나도록 본재판 한 번도 하지 않고 침대재판, 시간 끄는 침대재판 하다가 막상 날짜가 잡히니까 도망갔습니다. 석 달 휴직해서 그 사건 안 하고 새 재판부가 와서 기록 검토하는데 시간 보내고 끄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후배 법관이 탄핵되도록 권력과 내통한 흔적이 곳곳에 보입니다. 국회에서 언제 탄핵하라고 난리를 쳤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탄핵하라고 난리친 국회의원 누굽니까? 이름 내세요. 민주당 의원들과 내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후배 법관을 탄핵의 제물로 사직수도 받아주지 않은 데 던져놓고 그것도 거짓말로 호도하다가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대법원장 그만둬야 됩니다. 44일째 이 무슨 꼴입니까? 더구나 법원을 자신이 관여했던 우리 법 연구에, 국제인권법 연구에 특정 성향에 편향된 판사 조직 구성원들을 모두 요직에 갖다 넣어서 법원을 편가르게 하고 재판을 무력화하는 이런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가 야당이 과반이 넘었다면 진작에 탄핵됐을 겁니다. 민주당과 내통하면서 민주당의 힘을 믿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여전히 헌법에 반하고 사법부 독립에 반하는 이런 일들을 무시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김명수가 대법원장을 하면서 얼마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과 중립을 훼손했는지 낱낱이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김명수 사법부의 이런 문제점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후대 기록으로 남기는 백서를 곧 발간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그 백서 원고를 사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내서 본인의 입장을 들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설사 본인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44일째 이렇게 사법부 독립이 훼손됐다고 외치는 국민들이 있으면 다른 대법원장 같았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만뒀을 겁니다. 한 번도 내리지 않고 경호차 호위 받으면서 출퇴근하고 들어앉아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지켜보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장본인의 말로와 인과응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십시다. 김명수 사퇴하라! 김명수 사퇴하라! 김명수는 즉각 사퇴하라! 네, 지금 국민들의 민인을 담은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그 대법원 정문 또 다른 이곳에서는 그 2021년 2월 8일 이후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님이 먼저 시작한 이래 44차 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경북 구미을 국회의원님이 지금 1인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예, 다음은 그 이 행사의 공동 주최인 이재호 비상시국연대 공동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법이 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왜 사퇴를 해야 하는가는 방금 조영 대표님과 김태훈 변호사님이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저는 비상시국 연대는 오늘 법의 날을 맞이해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법을 가장 안 지킨 사람, 법을 불법 편법으로 하고 무법으로 만든 사람 다섯 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순서는 뭐 아마 좀 서로 간에 왜 내가 1번인데 2번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건데 나라에 끼친 해악을 중심으로 법을 가장 안 지킨 사람,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결국 나라를 망친 사람 다섯 명을 발표하겠는데 물론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법 안 지킨 사람 뭐 청와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뭐 고위공직자 여당 수없이 많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역사가들이 정리할 거고 오늘은 제가 다섯 명만 발표하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을 망친 오적이라고도 하고 진보 측 인사들은 진보를 가짜로 만든 진보 오적이라고도 합니다. 1번이 김명수입니다. 김명수란 자는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온갖 거짓말, 법안 지키기를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4개 기한이 있습니다. 그 지킵니까? 안 지켰죠? 권력형 비리 수사하는 거, 재판에 넘어간 거, 조국 사건, 울산시장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동부구치소 1200명 코로나 확진 사건 등 수없이 많은 사건을 재판을 안 하고 깔아뭉갭니다. 단연 이자는 정권 오적의 1번으로 해도 별로 손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조국입니다. 조국이란 자는 입만 열면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데 그 정의와 공정이 전부 가짜입니다. 자기 자식들은 정의와 공정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짓만 해서 대학을 가고 의사가 되고 온갖 사익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자가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당연히 법이 날에서 법을 안 지킨 오적 중에 두 번째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추미애입니다. 추미애란 자는 장관을 하면서 자기 아들이 탈영했는데 그걸 휴가 연기로 무마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거나 쫓아냈습니다. 아주 법을 우습게 만든 사람이죠. 정권 오적주의 세 번째 들어가도 막 본인은 내가 일본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윤미향입니다. 이자는 뭐 여자도 이자지. 이자는 시민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공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시민운동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 모든 국민이 아니 5천만 민족이 남이나 북이나 일제시대 종군 위안부 문제는 지금도 분노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사람들 이용해서 개인의 돈벌이를 한 사람입니다. 아까 조영 대표가 염치 있으면 김명수는 그만둬야 된다고 했는데 이자야말로 염치가 있으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합니까? 뭐 여당 국회의원인가 할 수는 있지만은 아마 국민의힘 국회의원 같으면 벌써 제명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 윤미향도 이 정권 하에서 거짓말하고 불법하고 탈법하고 편법하는데
거의 막 1, 2위를 다투지만은 제가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는 무게가 조금 덜 나가니까 네 번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5적에서 다섯 번째는 김어준입니다. 이 김어준이란 자는 TV에서 방송이 그게 원래 서울시가 하는 교통방송입니다. 이걸 정치방송으로 이용해서 한 번 나와서 몇 번 짓거리는데 200만 원 받아갑니다. 200만 원이면요 우리 중소기업, 자영업, 영세기업의 한 달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입니다. 200만 원 받기도 힘듭니다. 150만 원, 130만 원 받는 노동자도 많습니다. 한 달 피땀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과 맞먹는 돈을 그것도 계약서 한 번 없이 교통방송을 정치방송으로 만들어서 멋대로 짓거리는데 그것도 좋은 말만 하면 우리가 200만 원 아니라 뭐 2천만 원 줘도 누가 그걸 말하겠습니까? 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익에 도움되는 말만 하면 괜찮은데 이 자가 말하는 것은 전부 요소리지 않습니까? 전부 거짓말. 정말 진보, 진정한 진보주의자들은 이자야말로 이 땅의 진보를 망친 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이자가 언제 야당 이야기를 좋게 하는 거 봤습니까? 이자의 말은 열 마디 중에 열 마디가 다 거짓말로 보면 됩니다. 법이 나라에서 가장 법을 지키지 않고 가장 법을 깔아뭉개는 자가 김어준입니다. 아마 조국과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비상시국 연대에서는 이 다섯 명을 문재인 정권의 오적, 나라를 망친 오적으로 오늘 법이 나를 기해서 발표를 합니다. 정리하면 김명수, 조국, 추미애, 윤미향, 김어준 아마 이들이 여전은 역사가 기록할 것이지만은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 그것이 야당이 정권을 잡든 여당이 정권을 이어가든 새로운 정권 하에서는 반드시 지난 정권의 비리와 부패를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라는 자는 잔꾀를 부려서 재판을 연기하지만은 이 정권 하의 권력 비리가 다음 정권의 재판으로 넘어가면 온전하겠습니까? 이 자들이 잔꾀는 결국 이 자들을 또 한 번 감옥으로 끌고 가는 잔꾀에 불과합니다. 오늘 법이 나를 맞이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낼 기회를 못 잡았는데 지난번 4.19 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사표 내기 딱 좋은 날이니까 정말로 4.19 영령들에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사표를 내면 좋겠다 했는데 그날 안 냈어요. 그럼 좋습니다. 오늘 법의 날입니다. 대법원장이란 자가 법의 날에 내 양심상 도저히 더 못하겠다 하고 오늘 사표를 내기를 국민님 국회의원들께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날 테니까 그 자리에서 헛소리하지 말고 의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법이 나를 위해서 사표를 내겠습니다. 내가 법이 날 사표 내려고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사표 낼 때라도 박수를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 오적이 빨리 물리치고 자유대한민국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선언문을 낭독할 분은 한변의 대변인과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구주화 변호사님과 문수정 변호사님이 담당하시겠습니다. 김명수 퇴진을 위한 공동선언문. 우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을 위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법의 날을 맞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김명수가 퇴진해야 하는 사유들을 밝히고자 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은 곧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은 법관 윤리강령 첫 번째 조문인 제1조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김명수는 헌법이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판사 탄핵 주장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스스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주도하는 법관 탄핵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임모 부장판사의 사표를 세 차례나 반려한 바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은 녹취 파일을 통하여 세간에 폭로된 바 있다. 이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나아가 사법부 전체의 독립을 위협하는 위헌적인 행위이다. 이에 사법연수원 17기 동문들은 김명수에 대한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 누구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하는 대법원장 김명수가 사법부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침해하였으므로 김명수가 퇴진해야 하는 사유는 명백하다. 김명수는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문재인 정권의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 작업에 발맞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사법농단, 재판거래 등 각종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며 세 차례에 걸친 자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내용은 범죄가 될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를 받게 하였다. 그 결과 7개월 넘게 약 100여 명의 판사들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받고 2019년 2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되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약 10여 명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고 76명의 법관들이 징계 요구를 당하여 사법부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법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게 하는 등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독립은 철저하게 짓밟혔다. 또한 김명수는 인사권 남용으로 사법부를 농단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유린하였다. 직하더니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장악해 하여 동료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촉발하는 등 사법부를 분열시켰고 사법부가 가야 할 길이 마치 정권의 순종인 것처럼 강요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였고 삼권 분립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에 침을 뱉었다. 김명수는 대법원장이자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고 있다. 그리고 김명수에게는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 있다. 그런데 김명수는 임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 여당이 추진하는 법관 탄핵이 달성되어야 한다는 부당한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한 결과 임 부장판사가 탄핵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고 이와 같은 직권 남용은 여당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김명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장기간 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법원 행정처 기획 담당관실 법원 상부관 강민규로 하여금 김명수가 정치적인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 서면을 대법원의 명의로 작성하게 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 간접 정범의 형태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바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계류 중인 재판을 진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특별히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소송과 같이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경우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이와 같은 기일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대법원이 계류 중인 제21대 총선 관련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소송 120여 건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명문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본안 심리하여 판단한 것이 없다. 따라서 대법원장인 김병수는 이에 대하여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월 21일경 대법관 전원이 선거 무효 소송 처리를 지연한 결과로 고발당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김명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년간 유임시키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부정선거,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김미리 판사에게 집중 배당하였다. 이에 김미리 판사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재판을 1년 3개월 동안이나 뭉개더니 모처럼 첫 공판 기일이 5월 10일로 잡히자 갑자기 3개월 휴직 신청을 하고 김명수가 이를 허가하는 등으로 김명수는 김미리 판사와 영합하여 재판을 부당하게 지원한 바 있다. 누구보다 법과 원칙에 의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업무에 매진해야 하는 김명수는 재차 본인의 업무를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대법원장 김명수는 법원 인사를 친여 성향의 인물로 채우고 여당의 불리한 성향의 법관들의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으로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여 헌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나 여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 임무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부당하게 발려하여 직권남용죄,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공문을 작성하게 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선거 무효소송 전부에 대하여 본안 판결을 181일이 지나도록 하지 않고 친여 인사들이 피고인인 재판들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는 등으로 직무유기죄를 각 저지른 바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다. 김명수는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삼권 분립을 통해 국가 권력들이 서로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그 전에라도 조속히 퇴진하여 이 나라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자의로가 아닌 타의로 대법원장 자리에서 끌려나오는 역사 속에 두고두고 부끄러운 한 장면을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에 2021년 4월 23일 법의 날을 앞두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민의힘 비상시국연대와 본 공동성원문을 발표하는 바이다. 네.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린 김명수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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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 대법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각 법원에서도 국민들이 김명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저 대법원과 그리고 법원들에 전달되어서 김명수가 조속히 사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이시고 지금 이 서초 지역구를 담당하고 있으신 박성중 위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 박성중입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셔서 또 당선시키게 협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구속시켜야 되죠? 맞습니다. 그 이유를 앞에서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완전히 허물어뜨린 자입니다. 그리고 삼권 분립을 완전히 허물어뜨린 자입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적폐라는 이름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름으로 구속시켰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보다 훨씬 더하죠. 확실하게 평가르기 해서 구속 및 징계를 제한 판사만 해도 100여 명에 이릅니다. 완전히 대법원을 법원 조직을
완전히 난파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법의 상권분립을 완전히 허물어 뭉개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는 완전히 납작엎드렸습니다. 물론 춘천 지방법원 자리에서 대법원장까지 4단계로 초고속 승진을 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대법원장이 대통령 앞에 납작엎드려서 충성을 하는 그런 대법원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당장 이런 사람은 오늘부로 사퇴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퇴하라.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 요건보다 훨씬 강한 구속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속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민주당의 벌벌 기면서 어느 임 부장판사를 사표를 내려 해도 탄핵 때문에 사표를 내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여당의 눈치를 보면 이것이 어디 대법원장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법원장 자격이 없죠. 그와 곁들여서 총선이 끝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6개월 되면 총선 사건은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선거 부정 사건 한 건도 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대법원장 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다음은 이 자가 법원 조직을 완전히 허물어뜨렸습니다. 법원은 우국민 조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법 연구에, 국제법 연구에, 민변 출신의 판사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장악해서 그 이전에 어떤 대법원장보다 완전 편가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권력 사건 다 미뤄지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적 사건 다 미뤄지고 있습니다. 어느 임판사 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미나리인지 인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컷 정치적 사건 미루다 보니까 휴직도 받아주고 완전 개판되버렸습니다. 이것이 법원 조직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계속 두서 되겠습니까? 자꾸 이야기하려니까 입만 아프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간이기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한 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대통령도 거짓말을 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워낙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따라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녹음 파일이 공개되고 나니까 인정을 하는 이런 자가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또 우리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그날까지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김명수는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예, 지금 그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명씩 좀 거리를 두셔서 자리에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명수 탄핵 거래 진상조사 단장을 맡고 계신 김기현 위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상조사 단장 맡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40여일 전 처음으로 여기서 1인 시위를 시작할 때만 해도 김명수가 과연 사퇴할까 걱정했습니다만 이제 김명수가 사퇴해야 할 사유가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고 국민들의 의지도 더 확고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동안 김명수가 민주당 의원과 탄핵 거래를 한 진상조사단장을 맡아서 그 진상을 파헤치고 관련 자료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상조사의 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회의를 그동안 여러 차례 해왔어. 원고 검토도 하고 이제 편집 단계에 들어갈 직전입니다. 자료를 모아보니 이게 거의 백과사전 수준입니다. 지금 걱정하는 것은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되나 걱정할 정도로 참으로 많은 비리 의혹들을 양산하고 있는 주범인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판사를 했던 사람이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시험 고시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으로 제가 법관이었던 것이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고 김명수란 자와 고시 동기란 것이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가장 치열고 이름 대한민국 사법부와 법관의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직도 대법원장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이 김명수를 쫓아내고 다시 한번 사법부의 정통성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비상시국연대에 이재호 공동대표님을 비롯한 이번 공동대표님과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와서 김명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거의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기에 들러서 격려 말씀도 드리고 또 제가 격려도 받고 하고 지나가면서 참으로 감사함을 가졌는데 바로 이런 열기와 의지를 가지고 김명수뿐만 아니라 김명수의 배후에 있는 그 몸통 반드시 끌어내려서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9시가 좀 넘었는데 9시 10분이나 돼야 출근을 합니다. 아니 공무원이 9시까지 출근해야지 왜 법대로 안 하고 자기는 마음대로 늦게 출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 다시 한 번 더 우리 국민들이 무서운 것을 똑똑히 보여줄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찾아가서 당장 사표를 내라고 확실하게 촉구하고 사표를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법원장이 대법원장도 공무원 사법부 독립 무너뜨린 김명수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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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김명수의 사자 얘기를 오고 있다고 합니다. 크게 구호를 외쳐주십시오. 민주당과 탄핵 거래한 김명수는 즉각 사퇴하라!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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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독립을 무너뜨리는 사법부를 파괴하는 김명수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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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방역 지침도 준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9인 이상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거리를 두시면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 9인은 현수마 뒤에 기자회견 할 때 9인이고요. 지금은 거리를 지키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김명수의 차 넘버 1003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지금 바로 이 차가 김명수의 차입니다. 김명수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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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거짓말쟁이 김명수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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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무너뜨리는 김명수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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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에 충성하는 김명수는 사퇴하라! 자, 지금 이렇게 뻔뻔한 김명수가 국민의 갈칸 웃음을 들어하고 오늘 또 지각하며 대법원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과연 국민을 볼 낯이 있겠습니까? 이제가 과연 정의를 지키는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국에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굴기해 주십시오. 나라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주구가 된 김명수 대법원장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